라고 하는 게 맞겠지 모르겠어 세련 되게 예쁜 건지 원속이 더 빛나는지 아니면 짓거림이 저까지 들리긴 하는지 메아리가 7분 메아리가 7분 이 파장은 나를 더 초라하게 포장할 뿐 그 장부들만 아이도 막 구석에 처박혀밖에 빛이 무서워졌는지 사람이 두려운지 묻는 건 이해가 아닌 이내 경지식을 자태로 널 판단한다면 넌 상처를 깨치 나도 그랬으니까 말야 이제 눈 감아 불필요한 것들은 이 시력을 낭비 말아줘 단 것만 담아서 작은 가방만 챙겨 불빛이 싫다니 더 어두운 눈물로 달려 일단 태우자 저 달려 이건 널 위한 달려 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 버리는 게 득이 될 수 있고 복이 오게 되는 법 이게 내가 살아본 짧은 삶의 깨달은 것 쟤들은 너 강무시타다고 비웃겠지만 어깨 감싸주면 순수하다 감싸줄게 나 밖은 볼 필요도 없어 변하는 게 없는 나 암수놈이 익숙해질 때쯤엔 또 좋은 밤에 깔고 닦던 것들은 수년보다는 쟤는 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모르겠어 쟤는 되게 예쁜 건지 원석이 더 빛나는지 아님 내 짓거림이 저까지 들리긴 하는지 메아리가 7분 메아리가 7분 이 파장은 나를 더 초라하게 포장할 뿐 메아리가 7분 메아리가 7분 이 파장은 나를 더 초라하게 포장할 뿐 아깝지 죽같은 갑질 떠들어 대는 게 혁신 근데 난 못 봤어 씹으려 대기만 하는 병신 겁도 안 나니 피 묻은 손에 들은 마이크 건 네 무력에 대항하는 내 랩이란 발굴 이 외침이 누군가에게 소음이 되어도 최소 몇 사람에게는 밤에 안정이 되어줘 내가 그들에게 받은 걸 그들에게 주는 건 나 원석이고 가공중의 완성품 바라는 넌 가서 예쁘고 빛나는 보석들만 봐 난 모나코 거친 원석이니까 보석들만 봐 일절의 작은 아이쿠서 빈첸이 되었고 아직 클롱이랑 피터져라 외치는 중 메아리에서 그치지 않게 내 목소리가 닦여 깔지 못잡는 이에게 이정표가 되길 매일 갈고 닦던 것들은 수련보다는 재련 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모르겠어 세련 되게 예쁜 건지 원석이 더 빛나는지 아님 내 짓거림이 저까지 들으긴 하는지 메아리가 7분 메아리가 7분 이 파장은 나를 더 초라하게 포장할 뿐 메아리가 7분 내가 7분이 파장은 나를 더 초라하게 포장할 뿐